렌터카 김남권, 김대욱, 이채훈, 이동민 그리고 피트캡슐 김상훈, 박관윤, 김영진, 최영원 선수들이 그렇죠.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. 자 이제 포스볼이 시작이 되네요. 자 먼저 H대통카의 경우에는 이 4번 김준성 선수를 필두로 굉장히 공격을 잘 풀어나갔다. 선수의 또 대결도 볼만하고요. 박관윤 선수 미들점퍼 들어갔습니다. 3x3에서도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데요. 멋집니다. 자 인플레이 된 상황이고요. 네. 자 이채용과 포스터 뭐 김준성. 좋아요. 아 지금 턴 동작이 너무나 빨랐어요. 너무나 빨랐어요. 또 체격과 어울리지 않게. 네. 아 양 선수 모두 지금 수비. 김준성 외곽 곧바로 던졌는데요. 아 외곽까지 지금 시도를 하면서. 네. 아. 김남건이 그냥 가만두. 코로나19가 참 너무나 미운 거죠. 그렇죠. 이제 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. 외곽. 네. 노켓튼 공 리바드 과정 박관윤 아 좋아요 돌면서 올려놓습니다. 김남건 페인트 동작 이후에 어호 엔드원. 자 지금 자 외곽 김상훈 안쪽 투입 김준성 포스트업 돌면서 왼손 얹어놓습니다. 아 위협 판정이 나왔는데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최영원의 등장. 그렇습니다. 점수는 9대9 오른쪽 외곽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최영원 좋은 리바운드였고요. 자 빠르게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에치렌터카 들어갑니다. 엔드원. 자 지금은 중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네. 13대 9 넉점 차로 앞서 나가는 에치렌터카 안쪽 투입. 아, 아 좋아요. 좋은 패스예요. 이채훈 침착했네요. 에치렌터카는 현재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돌면서 자 이 득점은 좀 크네요. 네 미들슛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좋네요. 자 박가륜의 패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아요. 여기인데요. 아 올려놓네요. 심리적으로 흔들리네요.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박관윤. 아 이채훈. 자. 자 외곽으로 빼줬고 그리고 2점 슛 들어갑니다. 자 아직. 여기까지 따냈어요. 미트캡슐은 지금 이지샷이 림을 아쉽게 돌아갔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 이번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.